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백문철 과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주안동으로 한번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1호선 주안역과 간성역 역세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분양가가 정말 많이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약 6천만원가량 할인이 들어갔는데요. 분양가 3억대 초반에 만나보실 수 있는 정말 좋은 매물입니다. 오늘 보시는 매물은 한계동 총 20층까지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14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매물은 아파트 매물입니다. 인천에 신축 아파트 매물이 많이 없는데 오늘 보시는 아파트는 구조와 위치가 좋은 인천에서 추천드릴 만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상가나 뭐 이마트도 다 들어와 있고요. 주차장은 지하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인근에 뭐 재래시장이나 각종 인프라 잘 형성되어 있고요. 네, 1층 소개는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주차장 잠깐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1층 주차장 현관 모습입니다. 주차 차단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 주차장도 지금 고가 굉장히 높고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1층 지상 주차장 이렇게 보셨고요. 이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하 1층 주차장으로 한번 나와 있는데요. 지하 2층까지 이렇게 자주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차장과 외관 모습 전부 둘러보셨고 이제 세대 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세대 현관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앞쪽에는 삼연동 중문 모습이 보이고요. 바닥재는 타일 시공이 된 걸로 보입니다. 신발장 총 3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문을 열고 거실 모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거실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거실 폭은 약 4m20, 층 고는 네, 거실 폭은 약 4m20, 층 고는 2m70으로 굉장히 좋은 폭 보실 수가 있고요. 햇살도 굉장히 밝게 잘 들어옵니다. 바닥재는 마찬가지로 폴리싱 타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우물형 천장이라 거실 공간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소파 자리 보시면 4인용 소파 자리 보이고요. 반대쪽에 TV 아트월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층으로 올라오시게 되면은 정말 좋은 뷰를 보실 수가 있고 앞에 막힘이 없는 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보시는 반대쪽 주방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식탁 공간 보입니다. 4인용 식사하실 수 있는 식탁 공간 보이고요. 위에는 식탁등도 들어와 있고 냉장고 자리도 보입니다. 냉장고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들어와 있고 위아래 수납장 잘 들어가 있네요. 안쪽에는 3구 가스 쿡탑 자리 잡아 있고요. 파세코 후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도 굉장히 넓게 자리 잡아 있고요. 콘센트 양쪽에 잘 잡아 있어서 주방용품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주방과 거실 이렇게 만나보셨고요. 첫 번째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에도 마찬가지로 기본 옵션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3m40, 3m70 정도니까 굉장히 좋은 공간 보실 수 있고요. 안방에도 다용도실 있고요. 네, 다용도실에 뭐 따로 빨래 같은 거 말리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보입니다. 옆쪽에는 안방 욕실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방에도 햇살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보이고요. 옆쪽에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한번 꾸며 보신 것 같은데 뭐 신혼부부분들도 그렇고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하나 방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에도 다용도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 방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이제 현관 앞쪽에 있는 각 방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 2m40, 3m10 정도 나오는 방이고요. 각 방들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도 크기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도 방 크기 약 3m 10, 2m 60 정도 나오고요. 자녀분들 이렇게 방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욕실이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변기 자리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요. 세면대 공간, 샤워 공간도 따로 구분돼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면대 쪽은 건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안쪽에는 샤워 붓으로 물이 튀지 않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세면대 공간과 파우더룸 공간으로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기와 콘센트까지 시공이 되었네요. 오늘은 이렇게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매물을 한번 봤는데요. 1호선 역세권이라 교통 이용하시기에도 편하고 햇살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평소에 아파트 매물 찾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도 현재 굉장히 저렴하게 할인이 들어갔고 3억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네, 자세한 거는 위에 상담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